이번 사업은 새로운 공정과 환경을 보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되었습니다.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가와 학교 급식 공급업체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커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한 달 중단하면 판로를 찾지 못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51개 품목 812톤에 이르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지자체가 공동구매와 또 대체 판로를 마련하고 있지만 농업인과 급식업체의 피해를 말끔히 덜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식재료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상생의 지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 급식업체 유통망을 공급지원센터로 활용하면서 학부모 식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 사업에 더 많은 시도가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참여를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갖춰진 지역부터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지역도 하나하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충분히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 함께해 주신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 도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 계약 연기 후 4월 9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무리 없이 안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기로 학교 급식 중단이 길어지자 재료로 쓰일 친환경 농산물을 갈아엎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안타까운 현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피해와 아픔을 해결하고자 미사용 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식과 같은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여 손실을 크게 입은 농민을 지원하고 온라인 계약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응원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학교 급식 식품비 예산이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제 심의 및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였고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관련 기관의 예산을 분배하고 농산물 꾸러미 공급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두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식품비를 분담하는 데 참여해 주신 지자체와 교육청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이 확정되면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 5월부터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농민과 초중고 가정 서로에게 힘이 되는 꾸러미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학업은 원격 수업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오던 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 농식품부와 여당은 학교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식재료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동시에 학부모들의 식재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간 농식품부,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왔으며 교육부는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잔여 예산을 학생 가정의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도록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생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되는 대상은 무상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식재료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생산 농가 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피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농식품부 그리고 여타 중앙정부와 또 교육청 및 지자체 등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부는 등교 개학에 대비하고 있으며 방역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농업인, 학부모, 소규모 급식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여겼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매주 약 2,000톤의 친환경 농산물이 피해를 입고 이 중에서 도매시장 출하가 어렵거나 저장성이 없는 품목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세 차례의 긴급소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캠페인,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자가 격리자 꾸러미 공급 등을 통해 8주간 1,645톤의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부기관 지자체와 대형 유통업체의 협조로 피해 물량은 해소해 나가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